이달의 국내 여행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여행지들을 엄선하고 온선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중남 보령 중천 수영성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처음 마주하는 곳은 성곽길 입구 역할을 하는 아치형 문, 망암문입니다. 그 위에 성곽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정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정자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위에 장난감처럼 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정자에는 코를 골며 주무시는 주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여기서 수박 한 입 베어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여긴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라고 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경남 하동입니다. 저는 여기 하동 축제 7회 때문에 다녀온 김에 계단 시차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남 하동 정금 차박도 다녀왔습니다. 커피 한잔 들고 여기 꼭대기 정자에 앉아있으면 어느 카페 부럽지 않더라고요. 물론 입장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정자 앞까지 잘 올라갈 수 있는데 하지만 좁고 가팔라서 초보 운전자는 아래 주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근처에 하늘호수 차밭 쉼터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SNS에서 인기가 좋은 카페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정시 주차장이 없어 주차하기 곤란하다는 점, 초보 운전자는 가기 힘든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장점, 경치가 좋고 모히또도 맛있다는 점이죠.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고래를 같이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을 방문했을 때 고래 사서함도 방문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조그마 올라가며 바위 사이로 들어선 사찰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찰인데 경치가 너무 좋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 사찰에서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활공장이 나오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몰 맛집이었어요. 사찰도 좋고 여기 일몰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름에 가장 핫한 곳이라 해도 좋은 강원도 양양. 그중 저는 죽도해 속장에서 서핑을 즐겼습니다. 서핑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나이 많으신 분도 배우고 어린아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초보입니다. 죽도해 수영장 근처 맛집으로는 막국수가 있고요. 카페도 많아서 여름 여행지로 딱이죠. 서핑을 마치고 죽도 둘레길도 걸었는데 샤워하고 난 뒤라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여름엔 양양이죠. 포항 곤륜산 너무 유명하죠? 더운 여름에는 여기 일출이나 일몰을 추천합니다. 곤륜산 주차장에 도착하면 편의점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20분 정도 오르면 정상인데 그 20분이 아주 힘듭니다. 내내 오르막이거든요. 어쨌든 곤륜산 정상에 도착하면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패러글라이딩 타는 활공장입니다. 사실 곤륜산은 바다에서 해를 보려면 일출을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일몰을 보러 왔기 때문에 반대방향, 상방향에서 일몰을 봤습니다. 여름에 포항에 방문한다면 스페이스워크 야경도 꼭 보고 오세요.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여행지는 천문대가 있는 영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출렁다리가 바로 여기 영천 보영산댐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로 22분 거리에 천문대가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500m 정도 걸어가면 천문대가 나오는데 여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살짝 실망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산책로를 따라 400m 정도 걸어가면 시루봉이 나옵니다. 시루봉 덕분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여긴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물 꼭 챙겨가세요. 이제 실내 여행지를 추천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여름은 더우니까요. 진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첫 번째 진주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10월 진주성에서 열리는 난강유등축제죠. 10월이 아닌 계절엔 여기 난강유등 전시관에 가면 유등을 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여기 전시관만 가는 게 심심하다면 근처 진양호 전망대를 추천합니다. 진양호 전망대는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여기 전망대에서 지리산도 보이더라고요. 진주는 부산 근교 여행지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소식도 전해야겠죠? 사실 최근 제 콘텐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국립세종수목원 야간개장 소식입니다. 올해 2024년도는 5월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금토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장을 하는데요. 물론 입장료는 있습니다. 야간개장 시간에 방문한 분은 50% 할인을 받아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여름여행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 조회수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공유할 예정이니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